여러분들 요거 무슨 뜻인지 보세요. 자, 요거 무슨 말인지 알죠? 뭐가 중요한 거예요? A가 중요해요? B가 중요해요? B가 중요하죠? 자, 내가 다시 써볼게요. 잘 봐요. 이러면 A가 중요해요? B가 중요해요? 이러면 둘 다 중요한 거예요.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? B가 중요한 거예요. 또 보세요. 또 보세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러면 어떻게 돼요? B가 중요한데 alone 붙으면 둘 다 중요한 말이 돼요. 그리고 이 but은 다양하게 쓰일 수 있죠. 뭐가 돼요? instead 또는 rather 따위로 바뀔 수 있겠죠.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뭐 쓰고 있는 것 같아요? not only A but also B 쓰고 있는 거고요. 얘는 응용 표현이 정말 많아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.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형태는 중대 2015년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었고요. 읽고 여러분들이 not only A but also B인지 알아야 돼요. 외대에서 좋아해요. 외대에서는 요거 딱 내잖아요. 그러면 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? 물어봐요. 뭐가 중요해? 뭐가 더 중요해? 이런 걸 물어요. 그러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. 지금 봤던 이 문제를 다음 문제로 또 연습할 거예요. 자, 보세요. 다시. 자, 그러면 이거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. 봐봐요.